인스타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어제 검찰에 넘겨졌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 사실에 국민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포털 사이트에는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묻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대요. 작성자가 실제 N번방 참여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보면 정말 실수로 대화방에 들어갔다거나 몇 시간 접속해 있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냐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꿈이 경찰이라는 질문자는 불법 영상물을 보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범인을 잡기 위해 들어간 건데 조사를 받아야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은 어떨까요? 경찰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아직 일반인이 아무런 의무나 수단 없이 범인을 잡기 위해 N번방에 입장했다고 하면 자신의 이와 같은 행위가 범죄의 고의가 전혀 없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될 것인데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용료를 내고 정당한 성인 콘텐츠를 시청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억울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는 분노 유발 질문글도 있었습니다. N번방이 정당한 성인 콘텐츠는 아니죠. N번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만 하는 것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일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범방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할 그 시간을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예쁘지만 별로 쓸모없는 거를 예쁜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예레기들 조금 다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인데 예뻐요. 자연이 떠오르는 예쁜 색들을 10기압 방수로 성능까지 완벽한 이 시계의 이름 바다를 위한 시간인데요. 시계 줄과 케이스가 100% 재활용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졌대요. 해양 폐기물을 유용하게 쓰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고 해요. 영국의 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비닐봉지를 녹여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었는데요. 비닐봉지로 어떻게? 싶다가도 완성품을 보잖아요? 패턴이 굉장히 독특하고 예쁘죠?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보조 배터리는 이달 말 100개 한정으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폰 케이스가 화제였는데요. 폐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든 실을 이용해서 제작한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액세서리 업계 최초라는 사실. 버려진 쓰레기가 이렇게 재탄생하다니 내가 너희를 예쁜 쓰레기라고 불러도 되겠니? 여러분, 예쁜 쓰레기도 좋지만 일단 쓰레기를 좀 덜 버려야겠죠. 일회용품 사용은 줄이고요. 우리 일사일부 구독은 많이 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